이스지의 국내 공식 판매사인 큐로 모터스가 지난 3월 15일 엘프트럭을 누적 100만 킬로미터 운행한 고객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인공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유남식 씨로 2017년 12월 출고한 3.5톤 엘프트럭을 7년 동안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킬로미터는 서울 부산을 1250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로 이스지 차량의 자동화 변속기와 내구성에 대한 평판을 믿고 구매했다는 유남식 씨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엘프트럭 구매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기존 트럭에 비해 잔고장이 없어 운행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는데 매뉴얼 지침대로 정비 및 소모품 교환을 이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육가공품 배송일을 하고 있는 유남식 씨는 하루 평균 700km를 주행할 만큼 장거리 운행이 많은 편인데 엘프트럭은 엔진 힘이 아주 좋으면서 제동력이 우수하고 요소수 소모량이 굉장히 적어서 경제적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이스지 차량을 재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큐로모터스 김석주 대표이사는 잔고장 없이 1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엘프트럭은 계속해서 탄생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이스지 차량의 내구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는 5톤 포워드 트럭 판매가 시작돼 보다 폭넓은 라인업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큐로모터스는 누적 100만 킬로미터 운행 차량 1호 차주인 유남식 씨에게 이스지 서비스 쿠폰과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앞으로 탄생할 100만 킬로미터 운행 차량의 차주들과 함께 이스지 밀리언웨어 클럽 회원으로 등재하고 회원 모임이나 신차 행사 초대 등의 정기적 후원으로 이스지 앰버서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월 출고를 시작한 포워드는 적재 중량 5톤급의 부동축 사고 파기일을 갖춘 중형 트럭입니다. 또한 5.2리터급 4기통 엔진을 탑재해 240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튼튼한 내구성, 빼어난 연비, 적은 요소수 소모량 등 뛰어난 경제성은 이미 엘프에서부터 입증된 장점인데요. 운전석도 에어 서스펜션 시트를 적용해 승차감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동 시스템으로 풀에어 브레이크가 탑재됐으며 듀얼 에어백, 비상자동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차간거리 경고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그리고 조수석을 포함한 안전벨트 경고 장치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이 기본 장착돼 있습니다. 오늘은 잔고장 없이 100만 킬로미터 탔어요. 고객이 인정한 이즈스 엘프트럭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